25만 13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YMT입니다. YMT의 테마는 PCB/FPCB, 회로기판, 팔라듐 아이폰 마스크이, 가, 있습니다. YMT, 은,는 동사는 PCB, 인쇄회로기판,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자부품 제조에 이용되는 화학소재 개발 및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함 동사는 보유한 기술력 및 영업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 범위 확장 중이며, 그 예로는 전자소재, 극동박, 사업, 반도체 패키지, 용 화학소재 시장 등이 있음 또한 동사의 화학소재는 휴대폰 및 태블릿 등의 기판과 카메라 모듈, 자동차 전장부품 등에 활용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전자공업약품 및 금속표면처리 약품의 제조 및 유통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본사와 제조시설을 두고 있음 대시 PCB,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화학소재를 주로 생산하며, 주요 수요처는 글로벌 PCB 제조업체로 한국과 중국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등에 적용된 대시 PCB의 도금 외주업체인 YPT, PCB 화학소재 판매업체인 YMT 첸전과 YMT 비너, 도금기계 제조업체 비욘드 솔루션 등을 종속기업으로 두고 있음 재무 대시 전방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으로 고사양 PCB의 수주가 증가한 바 공정약품, 전자재료 등 화학약품 부문과 기판가공 부문 등의 매출 증가로 전년 대비 외형 성장 대시 매출 성장에도 원가율 상승 및 인건비 증가 등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하였으며 금융수지 개선, 지분법 손실 제거에도 순이익률 하락 대시 고사양 PCB 수요 확대로 화학소재 수요 증가가 기대되며 패키지 기판의 국산화에 따른 공급 확대, ME, 차폐용 극동박 양산, 5g 관련 화학소재 개발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9월 8일 기준 장마감 YMT의 시가총액은 2529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YMT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314위입니다. YMT의 상장 주식수는 1542만 2159 주입니다. YMT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YMT의 퍼은 31.06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0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4.8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4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56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9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28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09배, 784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46%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27,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21번지억 원, 235억 원, 17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74번지억 원, 198억 원, 140억 원입니다. YMT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76번지 71%이고 유보율은 1361.79%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4.28이며 전일 대비해서 7.82 더하기 0.3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7.81이며 전일 대비해서 9.62 더하기 1.2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YMT의 2022년 9월 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6,4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6,550원보다 1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6,43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YMT의 종가는 16,400원이며 주가가 YMT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YMT의 종가는 16,400원이며 주가가 YMT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6%입니다. 금일 YMT는 거래량 45,288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743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17,627주, 미래에셋 증권에서 16,223주, 키움 증권에서 4,015주, 삼성에서 1,392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192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 증권에서 9,417주, 신한금융투자에서 6,220주, 이북증권에서 5,783주,
키움증권에서 4,731주, 삼성에서 3,758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55,441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2,207주만큼 순매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PCB/FPCB 회로기판 관련주 YMT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